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먹는 건강식품인 우유. 그런데 이 우유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우유 먹으면 숙면이 도움된다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관계가 있는지. 우유를 대여 먹으면요 뭐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있어요. 왜 그러는지. 우유를 둘러싼 궁금증,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첫 번째 질문, 우유가 불면증에 도움이 될까요? 약간 따뜻한 우유 마시면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잠 잘 오를 것 같아요. 그건 아닐까. 우유 먹는데 졸리진 않으니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양치하면서 다 깨요. 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소비자들, 그 진실은? 우유 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멜라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멜라닌 자체가 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은 수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분뿐만 아니라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우유가 숙취를 해결해 줄까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마시는 편이긴 해요. 뭘 먹고 속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쓰리고 그럴 때 우유 먹으면 괜찮다 그러니까는 좀 괜찮겠지요? 자, 이번에는 완전히 반반인데요. 과연 숙취에 효과가 있을까요? 2주 후에 우유를 마시면 숙취의 원인 중에 하나인 탈수를 교정하고 영양소를 공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긴 합니다. 음주 전후에 우유를 마셔야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자, 세 번째, 우유를 데우면 영양소가 나간다? 못 들어봤는데. 진짜일 것 같아요. 데우면 따라하지 않을까요? 안 된다. 아무래도 전자레인지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냄비에서 끓였을 때나 이럴 때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끓였을 때는 일부 영양소가 상당 부분 소실되지만 전자레인지로 짧은 시간 60도 이하로 가열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영양소가 유지됩니다. 해야겠군요. 그래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돌려야 영양소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우유를 고를지도 어려우실 텐데요. 뭐 고칼슘, 저지방 등 종류도 많은 우유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통 맛과 유통기한 위주로 고르곤 하잖아요. 자, 좋은 우유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국산 우유 사용 인증이라는 마크가 있는데요. 이 마크는 국산 우유를 원료로 만들어진 우유 제품이라는 뜻인데요. 국산 우유는 착유 이후에 바로 냉각을 해서 2, 3일 내에 유통이 되고 최대 2주 내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더 신선한 우유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